안녕하세요. 전한현우 DJ입니다. 저번에 봤죠. 근데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. 개그물 드라마에서 키스하는 거 있죠. 막 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대박이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키스 씬보다 조금 더 발전된 소리 질러. 뭐 배드신 이런 거예요? 어, 근데 진짜 나가도 돼요? 거기서 발전된 그 배드신 가기 직전? 나! 벗기는 직전? 근데 저번에 우리가 서양 해나 미국 쪽 영어권 그죠? 스페니쉬 좋아요. 스페니쉬 요즘 스페인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넷플릭스 맞아,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. 그 종이의 집이 어, 스페인인가? 맞아. 그리고 엘리트들이 스페인이죠. 아, 스페인 맞아. 맞을 거예요. 엘리트들도 장난 아닌데. 언니 봤어? 나 보다가 요즘 쉬고 있는데 장난? 알겠다. 친구들이 완전 추천해줘요. 스페인 러브 씬 한국 러브 씬 준비했어요. 스페인 거는 러브 씬 한탕 엘리트들을 잡고 엘리트요? 제가 보는 드라마? 오 궁금해. 그리고 한국 또 엘리트들 러브 씬 학교 문래. 근데 한국 학교 문화 그렇게 야하지 않을 텐데. 아 대신에 설레잖아. 설레지. 엄청 오케이. 두근두근. 엘리트들은 장난 아니란 말이야. 아 진짜? 어, 너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야. 네가 상상을 하면 무조건 다 그 이상일 거다. 오 진짜로? 아이씨 이거 아, 상속자들 이거 그 엘리트들이 한국의 아, 상속자들이랑 비슷하다는 소리가 많았어.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.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. 아니야? 뭐가 비슷해. 오케이.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아, 나 엘리트들이랑 비교한다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. 언니 나 모르니까 잠깐 아, 조용히 해봐. 제발 좀 내가 있으란 곳에 있어.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말고. 안 갈게. 앞으로 등하교도 다 나랑 같이 내 말 좀 들으려. 이게 고등학생들이에요? 이게? 그러니까 내 말이 고등학생. 야, 고등학생도 어디 고등학생들이냐? 언제 배웠어 이런 걸? 진짜 얘들아 언제 배웠어? 근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저 고개 꺾는 거 어디서 배웠냐고. 어디서 배웠냐고. 이게 어디 가서 고등학교 키스야? 좋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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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손을 보여주는 거냐? 그러니까 나 지금 삶을 수 없이 설렌다 이런 거. 갈급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? 등교도 나랑 같이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등교 얘기하면서 키스하는 게 너무 웃겨. 뭐든지 나랑 같이 하자고 하면서 턱 잡고 키스했잖아. 아니 고딩들이 뭐 못하는 말이 없어. 오케이. 아, 저 상속사들 재밌게 봤다고요.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글거리는 건지. 고딩들이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. 너네 다 선도부에 끌려가야 돼. 네. 아니, 뭐 고등학생들도 연애할 수 있지 뭐. 강렬한 감정 없는 아, 오케이. 감정 없는 아까는 키스. 격정적인 키스 또 감정 없는 키스. 아, 오케이. 강렬한 감정 없는 키스가 뭘까? 그냥 이렇게 미동도 없이.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데 티 못 내고 뭔가 아니야, 그런 그 거야? 아니야. 그 부분이 아니라 질투를 나게 하려고 아마 키스를 하는 걸 거야. 아, 표정 봐. 눈빛 봤어? 숨이 안 쉬어진다, 숨이. 어휴, 진짜. 어휴, 이 숨 막히는 이 상황. 표정 뭐야, 표정 뭐야? 어. 저게 키스하는 표정이야? 이거 키스가 아니지. 그게 키스야? 이런 감정 없는 키스. 아, 근데 이거 뽀뽀죠.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촬영장에서는 입도 안 대고 이러고 있었을걸요. 안 보이잖아. 거의 강목 인형 아니야? 근데 학교물이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. 아까 격정적 키스 못 봤어? 썸네일부터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. 둘이 사귀는 사이야? 이 사람은 아니고 둘이 사귀는 사이일 거야. 아... 어 아닌가? 어머 봐봐. 어? 그래 이런 거 나온다고. 뭐야 남친 남 아니야? 그럴 거야. 남자는 남자랑 한다고. 장난 아니야. 아 해? 여자 있는데? 셋이 하겠지. 와 연기자들도 진짜 대단하다. 와 미쳤다. 이 사람들 여기서 학생이에요? 그죠 고등학생이죠. 그 상속자들 아까 등교 같이 해 이거. 야, 상속자들은 택도 없지. 택도 없지. 와 이게 고등학생이로? 장난 아니지.
아 대박이다. 장난 아니지.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 화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, 이런 장면들이. 꼭 챙겨봐야겠네. 와우. 덥네요 갑자기. Christian. I am 가지. 가지. 가지 여기서 왜 나와? 가지 뭔데? 그래 나 이거 요건 봤다. 사진 찍어주는 거야? 아 어머니. 그런 야식거리한. 그런 포즈 잡지 마. 어머 어머. 제 여자친구 있어. 얘 여자친구 있어. 얘 여자친구 완전 이뻐. 둘 다? 바이야 바이. 처음에 얘도 여자 좋아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남자랑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. 고딩들 맞잖아요, 그러니까 나보다 고딩이라고? 어 고딩이야, 다 고딩이야 여기 나온 사람들. 저기요, 저기 정신 차리세요, 연우 씨. 와 신세계다. 와. 아니 이게 소리를 나올 수 없는 지경이에요. 약간 소리를 지를 만한 정신이 없어요 지금. 그리고 아까 그 남자 두 명 있잖아. 그 셔츠 입은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어. 아, 이 남자애가 아까 나온 벗은 남자 있지. 그 벗은 남자랑 여자친구랑 잘하고 막 해. 그 남자는 지켜보고. 그리고 나중에 셋이서 해. 그리고 또 지금 둘이서 또 저렇게 하는 거야. 남자친구도 허락하는 여자친구와 다른 남자의 잠자리. 세 명 있으면 둘, 둘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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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, 몸매 미쳤고. 와. 급해, 급해, 지금. 지금 급해? 급해, 급해. 진짜 소름인 게 뭔지 알아? 지금 나로 치면 2000년대생들이 이러 보이는 거잖아. 허허. 허허. 와 이게 진짜.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가끔 나오는 게 아니야. 매 회마다 나와. 와 대단하다. 그러니까 1화에 나오고 2화에 나오고 3화에 나와. 아. 와. 와. 현우 씨 괜찮아요? 오 와우.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런 게 그냥.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? 이 19, 아마 19금이니까. 와, 와. 아, 진짜 말이 안 나오네? 정말, 정말 대단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와. 정말 오픈마인드. 야스 오픈마인드.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드라마 나오면 어떨까? 아, 이거 일단 문화 충격이야. 이게 저 우리나라에 나오려면 지금 한 30년 멀었어. 아,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스토리 있게 탄탄하게 못 짤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약간 야동 식으로 진짜 아예 19금 영화 그거에 치우치던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잘 적절히 섞는 거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?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화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죄지는 기분이고 벌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아. 외국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프리하니까 저렇게도 와 대박이다 저렇게 하는구나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를 보면 이거 불륜 아니야? 저거 죄 아니야? 약간 아, 약간 진지하게 좀 볼 수 있을 약간, 것 같아요. 왜냐면 한국인들이 나오니까. 맞아 맞아. 한국인 씬을 볼 때는 그나마 말이라도 나왔거든요. 와 귀엽다 대박 이랬는데 설렌다 막 이랬는데 아, 설렜어? 이렇게 되네요. 저는 이미 앨리스들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즌 1 5화까지 봤을 거예요.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매화마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장난 아닌 드라마구나. 아 진짜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구나 했는데 더 장난 아닌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. 저는 근데 이런 배드신 이런 이외에도 스토리가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보긴 볼 거예요. 이제 천천히. 정말 핫하고 화끈한 것 같습니다. 네. 무슨 상속자? 그래!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! 내가 알았지. 너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라고. 진짜 그 이상이야. 정말. 와.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. 네. 아 근데 외국 분들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런 거 보다가. 저런 거 보면 에이, 뭐야 저런 거. 저게 키스야? 나처럼. 그래서 맞아. 댓글 같은 애들 많이 보인다. 저게 키스야? 스페인의 러브씬과 한국의 러브씬. 학교에서의 러브씬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요.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진짜. 우리나라에서?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키스는 그냥 딱 저 정도까지.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든 장난 아니죠. 저는 어쨌든 엘리트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볼 거고 또 재밌는 뭐 드라마나 넷플릭스에 시리즈가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를 반응해보는 그런 리액션 영상도 찍어볼 테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저희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세요. 안녕! 안녕! Thank you.
감사합니다.